1904년 말, 30살의 한 청년이 대한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 젊은이는 1899년 박영효 등이 고종 폐위 음모를 벌였다는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고 무려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을 출감한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사형수였습니다. 사면을 받는다고 해도 언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중죄인이었지만 1904년 일어난 러일 전쟁은 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에 의해 국권이 피탈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서 대신인 민영화는 미국에 보낼 밀사로 영어가 가능한 젊은이인 이승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민영환 등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사면을 받고 그해 11월 4일 미국행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은 제물포를 출발하여 일본 고베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 미국으로의 직항로가 흔하지 않던 당시에 이렇듯 미국으로 가려는 승객을 싣기 위해 일본을 거치는 것은 미국으로 가는 일반적인 항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비슷한 이유로 태평양의 중심섬인 하와이 호놀룰루를 경유한 이승만은 마침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다시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승만은 1905년부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미국 관리와 의원들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이승만은 1905년 2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합니다. 배제학당에서 수학했던 것을 학력으로 인정받고 이후 2년 만에 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현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신입학한 것이 아니라 편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전공은 철학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미국 대학교 입학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이승만은 선교사들로부터 19통의 추천서를 받아갔는데 이 중 상당수가 조지 워싱턴에 입학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의 입학은 도미 과정에 이미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택한 것은 지리적인 이유가 컸을 것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신의 임무대로 미국 관료나 정치인들과 접촉하려면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백악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같은 도시의 가장 우수한 학교로 한국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모교로 유명한 조지타운 대학교가 있긴 했지만 아마 입학이 상대적으로 많이 까다로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도 우수한 학교이므로 아직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이승만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승만은 2년 반 만인 1907년 6월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아 비교적 순탄한 학부 생활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이 이승만에게 비밀 임무를 주고 도미 비용을 대주었던 민영화는 을사늑약에 대한 충격으로 자결하였고 이승만은 정치와 약간의 거리를 두며 학생 신분에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아마도 학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입니다. 이승만은 무조건 미국 최고의 학교에서 학위를 받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당돌하게도 하버드대학교의 입학처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버드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그의 편지에서 이승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조국의 동포들은 내가 하루빨리 귀국해 기울어가는 국운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받아야겠다. 내 모교인 조지 워싱턴 대학교는 3년 만에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었는데 고국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버드와 같은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할 것이다. 3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주는 것을 내게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하버드의 대답은 당연히 아니, 딴 데 알아봐 였습니다. 하버드 정치학과 대학원 어드미션 커미티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학부 과정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생이 하버드 대학원 과정에 들어와 최선을 다해 공부할 경우 박사 학위를 받는데 평균 5년이 걸리는 만큼 3년 이내에 박사 학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 꼭 3년 이내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아야 한다면 박사가 아니라 석사 과정에 입학할 것을 권고한다. 하버드의 단호한 입장에 이승만은 실망했겠지만 하버드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결국 어드미션 커미티의 의견을 따라 하버드 정치학과 석사 과정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학위 제도는 미국은 물론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서도 지금과 같이 빡빡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사라는 개념이 생긴 지도 수십여 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석사 학위는 더더욱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버드 정치학과 역시 논문 작성 없이 1년 동안 한 학기에 네 과목씩 여덟 과목만 수강하면 석사 학위를 주는 초고속 트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두 학기 동안 일곱 과목만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석사를 하버드에서 이미 받았으며 박사는 꼭 프린스턴에서 받고 싶다고 썼습니다. 이 편지 역시 프린스턴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과 같이 온라인 등으로 손쉽게 학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교는 이승만의 말만 믿고 박사 과정에 합격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학위를 제출하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말이죠. 이승만의 프린스턴 합격도 합격이지만 다소 의아스러운 건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21세기인 지금에는 프린스턴은 하버드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대학입니다. 들어가기는 하버드 이상으로 어려운 면까지 있다는 학교로 지금 기준으로야 이승만의 선택이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이 프린스턴 박사 과정에 지원하던 20세기 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1746년에 설립된 프린스턴은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에 비해 설립 연도가 110년 느립니다. 심지어 다른 아이비리그 몇몇 대학보다도 느립니다. 원래 이름은 뉴저지 대학교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이승만이 지원하기 10여 년 전인 1896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프린스턴은 총장이었던 우드로 윌슨의 비전으로 미국 최고의 대학이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아직 하버드와의 격차가 다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프린스턴 박사 출신의 수학자 존 내시는 하버드와 프린스턴에 모두 합격했는데 재정 지원을 해주는 프린스턴을 선택하긴 했지만 실상 그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는 하버드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을 전환 시점에 프린스턴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유럽의 유명 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모셔왔는데 이 역시 미국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하는 프린스턴의 노력의 일부였습니다. 그리하여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프린스턴은 하버드와 완전히 동일한 명성의 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 내시와 마찬가지로 이승만도 하버드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대체 왜 박사는 프린스턴으로 갔을까요? 명확히 밝혀진 증거는 없지만 몇 가지 추론은 가능합니다. 우선 시간입니다. 하버드에서는 박사 학위를 빨리 받을 수 없었고 프린스턴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하버드가 아닌 프린스턴을 선택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박사 과정 합격 2년 만인 1910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하버드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못 간 것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이 프린스턴 지원 당시에 하버드 석사 과정에서 받은 학점은 평점 B였습니다. 나쁘지는 않지만 이승만을 천재라고 치켜세우는 분들의 말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오늘날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도 하버드 합격이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프린스턴 박사를 획득한 이승만의 커리어는 이후 날개를 달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미국 박사인데다가 미국 최고의 학교 중 한 곳에서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 지식인의 상징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이 박사의 탄생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프린스턴 정치학과 교수 출신이자 총장이었던 이승만의 은사 우드로 윌슨은 1913년에 미국 대통령이 되어 1차 대전 이후에 전후질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승만이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승만은 구 이박사로 불리며 가장 미국적이며 가장 근대화된 지식인의 상징으로 해방 전국을 주도하고 결국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까지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를 떠나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의 유일무이한 박사 출신, 그것도 미국 최고 학교의 박사 대통령입니다. 이후에도 이른바 누구누구 박사로 불린 최고 지도자들, 예를 들면 장면 박사, 윤보선 박사 등등이 있긴 하지만 이들은 모두 명예 박사이거나 학사학위 소지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 박사 논문을 써서 러시아 외무부 산하 외교 아카데미에서 박사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학위 과정을 받고 취득한 박사학위는 아니니 명예학위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듯 젊은 시절 이승만의 프린스턴 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과정은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지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많은 노력이 투입되는 저희 채널의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